석에서 말한 거랑 좀 다르네. 아니야. 천재. 천기 들어 백기 들어 하지만. 아 맞아요. 회사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대천 주임입니다. 아, 오랜만에 직접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SH뉴스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재정비일부 김지현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H공사 비주얼, 줄여서 수비 이병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택지 판매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 이병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조경설계부 최지혜입니다. 3개월 차 신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은. 저희 공공재정비 1부는 이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부서입니다. 저는 이제 공공재정비 1부에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 구역을 담당을 해서 같이 검토하는 업무를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 생활이 괜찮은가요? 네, 행복합니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지 판매부는 어떤 일을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택지 판매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땅을 파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 많은 땅이 팔 땅이 남아있지 않다고들 알고 계신데, 그래도 남은 사업지구들이 있어서 유휴부지들을 팔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지구를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잔여지라고 짜투리 토지를 파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성무 업무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에 굉장히 빨리 투입되셨다고 제가 사전에 들었는데 네. 어떻게 부서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 주인님들이나 다른 뭐 팀장님 이렇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말한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동감이고. 다음 우리 지혜님. 택지의 조경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차차 설계사들이랑 미팅을 하고 그분들을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다들 서무 업무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서무라는 게 어떤 건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서무가 어떤 건지 좀... 숫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맞지. 네, 거의 회계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만약에 숫자랑 안 친하다면 조금 서무 업무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로 부서의 그 회계 처리 같은 거를 좀 담당하는 게 서무라고 봐도 될까요? 아, 네네. 저는 사실 그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영수증 풀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복사 많이 하고, 저는 딱 그 정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성으로서 어떻게 좀 본인은 잘하고 몇 점짜리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50점.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저는 그 같은 부서에 신입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서무 업무를 반씩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저는 회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처음 공기업은 분위기가 딱딱할 것이다, 아니면 뭐 어려울 것이다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실제 부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회사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장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좀 분위기가 유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희 공사 분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직원이 저희들이 특히 많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분위기가 좀 생각보다 뭐 공기업이 딱딱하다 했던 것보다 좀 젊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부서 분위기는 이렇게 부바부라고. 아, 여기 좀 다른가 봐요. 아니요. 그만 듣겠습니다. 아, 저희 부서도 언제나 화목하고. 네. 아, 네. 저희 부서가 4층에 있는데, 네. 4층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제일 네. 분위기가 좋아서 항상. 아, 다른 부서 좀 별로고요? 네. 아니요. 아, 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쪼끼는 하하호호 부서라고. 맨날. 웃어야 짓고. 네. 억지로 웃는 건 아니고. 아니. 좀 출근 하루 일과를 좀 듣고 싶어요. 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출근하면은 신문을 들고 올라갑니다. 신문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프린터 용지를 채운다든가 뭐 그런 업무로 시작을 해서 일단 문서를 담당자께 뭐 편찰하고 배부하는 역할을 처음에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담당한 업무를 주로 뭐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부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와서 내가 아, 이런 실수를 했고
좀 이렇게 만회를 했다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입사해서 한 일주일 됐었나? 그 전화를 그 너무 바쁘시면 네. 다른 부원들 거 땡겨받을 때가 네, 있거든요. 맞죠. 아. 그래서 한 번은 좀 너무 다들 전화하거나 그러셔 바쁘셔서 땡겨받았는데 부장님 전화인 거예요. 네. 부장님이 직접 통화하시로 약속을 한 전화였는데 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바로 알고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돌려드린 게 그 윗분인 처장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아이고 와 큰 실수했구나 했는데 다들 웃으면서 아 저도 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넘겨줘서 아~ 감사했습니다. 귀여운 실수네요. 저는 용역사랑 이야기를 나눌 때도 아~ 민원인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쵸. 일단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준비해놓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전 급한 마음에 빨리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그 다음 단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더 준비해놓고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좀 그런 단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너무 선배 꼰대질 같았나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 면접이랑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인성 면접 때 이런 질문이 기억에 남았다. 인상 깊었던 질문이나 본인이 잘 대답했던 질문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지금 면접 때 너무 떨어서 질문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SH 관련 사업 같은 거를 물어봤어요. 다행히 제가 대천진이 나온 SH 뉴스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대답을 했는데 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고 그게 지금 뭐 어떻게 시행 중이냐 아니냐를 또 다시 꼬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제가 딱 5대5잖아요 딱 찍었는데 잘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했다 안 했다를 네. 찍었어요? 생사에 기로했죠. 야 이렇게 또 풀리네요. 저는 면접 스터디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면접 합격했다고 AI 면접이 합격했다고 발표가 먼저 나고 그 다음 날부터 서울에 올라와야지고 면접 스터디를 했어요. 거기서 했던 질문이 똑같이 나와야지고 네, 그 다섯 명이서 면접 스터디를 했는데 네 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한 분은 대표님은 그 입사 과정에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만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그 SH 필기 시험을 볼 때 그 경기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 이제 제 고사장 그 감독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험지를 다 걷고 나서 이제 마무리쯤에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시험 감독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그 본인 시험장 안에 합격자가 나와서 이제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사준 적이 있다. 그래서 요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합격자가 나오면은 꼭 회사에서 아는 척을 인사를 꼭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서 뵙고 싶습니다. 그분의 인상착의라든지 뭐 아마 저희 직원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인상착의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뭐 확 나진 않지만 남성분이셨고요. 약간 셔츠에 되게 좀 덩치가 풍채가 좋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되게 뭔가 인상이 굉장히 온화한 인상. 네, 안녕하세요. 공공재정비1부 김지연 사원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시험 감독으로 오셔서 제가 운이 좋게 그날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 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네, 직원 여러분 꼭 제보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경은 시험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전공을? 조경학이라는 게 있나요? 네, 조경도 똑같이 다른 기사 시험들이랑 비슷하게 6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과목은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저희 필기 시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법규 쪽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좀 치중하면서 깊게 공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책보다는 그 법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하나하나 읽으며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꽃 이름 외우는 줄 알았어요. 존내 시름. 아, 그것도 외워요. 그것도 외워요? 네네. 본인 자소서를 잘 쓰는 팁이 있다면? 저는 자소서를 좀
빨리 쓰는 편인데. 잘 쓰는 편이라고. 아니, 잘 쓰는 편은 절대 아니고요. 도대체 뭐 천재예요, 천재. 아니, 잘 쓰진 않고요. 아,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아. 원래 시도 쓰고 이러거든요. 아, 시요? 네. 성신호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까 글짓기를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성신호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청. 청년들을 위한. 오. 신. 다시 갈까요? 다시. 청. 청기들어 뱉기들어 하지만 신. 아, 부담되네요. 네, 그 거짓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자소서는 복근 많이 했던 걸로 네, 판단하고요. 조경구 이행시 한번. 조. 좋은 날. 경. 경치 보러 가실래요? 좋았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청신호 만회할게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청. 청년들을 위한 신. 신세계를 꿈꾸고 있다면 후. 혹시라도 꿈꾸고 있다면 SH공사 들어오십시오. 오. 오~ 이거 이제 잘 따다 쓰겠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때 되니까 귀가 엄청 빨개지시더라고요. 아, 저도 몰랐네. 자, 부서에 동기가 있다 그랬는데 네. 동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같다. 랩. 아, 맞아요. 착하네. 우리 다른 분들도 잘하는 걸로. 다음에 유튜브 나가고 회사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사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 네. 잘하고 있는 거 같고 분명히 났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출연하는 우리 경민님을 위해서 우리 선배인 강은정 주임이 특별 영상 편지를 준비했거든요. 주임이요? 네. 아. 본인은 강은정 주임 불편하다고 했지만 우리 강은정 주임은 애정을 가지고 선배에게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병민 씨는요 밝고 사교적이고요. 또 술을 좋아해서 사무실에서 종종 배를 부여잡고 계세요. 아, 또 재테크 장인이기도 해서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알쓸신잡이기도 해요. 사실 병민 씨가 바쁜 부서에 배치돼서 수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실무에 투입된 점이 있어요. 옆에서 보다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민 씨 화이팅! 우와. 오, 감동. 잠깐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네. 자, 우리 이 분위기 몰아서 네. 우리 강은정 주임에게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임님. 저희도 만난 지 이제 3개월이 됐네요. 사실 제가 주임님 두 분 있었는데 주임 이제 강은정 주임님 혼자만 이제 남으셔가지고 제 사수를 혼자 맡게 되셨는데 사실 항상 제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눈치 있게 센스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점 못하는 점이지만 마음만은 항상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 또 제가 더 잘하고 싶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고 항상 좀 이렇게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알면 다 두 분도 준비할 거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의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우리 SH에서의 각오 같은 게 있다면 한마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면접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저희 서울 시민 모두가 거주권이 보장되는 그 날을 꿈꾸며 일하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초심은 지금도 잃지 않았고요. 앞으로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년, 30년 이상 이 마음 간직하도록 하는 그런 이병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이랑 똑같이 서울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SH공사 신입사원 최지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개발이나 경력 개발도 열심히 해서 저희 SH가 서울 해피니스잖아요.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올라올 영상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은 선배님 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칼퇴? 아, 그래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즐기면서 하십시오.